악동 뮤지션의 이수연이 잘 운영하던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중단하겠다고 이야기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남매 뮤지션 악뮤의 멤버인 이수연은 2017년부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커버 영상과 뷰티, 일상 등을 소개하며 팬들과 소통해왔는데요. 구독자 수는 165만 명에 달할 만큼 인기를 끌고 있었으나 22일 이수연은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마지막 영상으로 찾아온 수연입니다 라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영상은 제가 그동안 여러분께 하고 싶었던 말 그리고 지금 하고 싶은 말들이 잘 담겨있는 노래 모든 날 모든 순간 커버 영상으로 준비했다라며 첫 영상부터 지금까지 영상들을 파노라마처럼 쭉 보니 울컥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도 떠오르고 정말 소중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가장 큰 이유는 저의 말과 행동과 생각들이 어떤 과한 필터나 편집에 걸러지지 않고 가장 순수하고 솔직한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싶었다라며 그 모습을 보고 이수연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면 정제되지 않은 진짜 저로서 소통할 수 있다면 저에게는 그게 다였기 때문에 조회수나 구독자에 찍히는 숫자도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고 유튜브 채널에 애정을 드러냈죠. 이수연은 그만큼 유튜브 촬영만큼은 일로 생각하지 않고 늘 즐겁게 촬영했고 이 마음을 끝까지 지키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던 것 같다라며 지키지 못한다면 저에게는 의미가 없으니까 라고 털어놨습니다. 또 그는 길 수도 짧을 수도 있는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언제가 다시 정말 올리고 싶은 콘텐츠가 생겨서 서프라이즈 알림이 울릴 때까지 가끔씩 생각나면 들려서 추억여행 한번 해주세요 라며 저는 자주 보러 올게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 이라고 마지막 인사를 덧붙였는데요.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지금까지 너무 감사해요 수연님의 유튜브는 항상 나의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마지막 영상 분위기가 왠지 씁쓸한 분위기다 그래도 틈틈이 놀러와서 얼굴 보여줬으면 좋겠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